안녕하세요. 꿈보다 해몽 시즌2의 미니타로의 미니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오늘도 이제 11월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11월 달 운세와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그 힐링하고자 사연을 보내주신 그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한번 타로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1월 달 어떨지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쌀쌀해졌는데 낮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11월 달 10월 달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오히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벌리지 마시고 그 내수를 갖다 이게 탄탄하게 좀 관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임이란 어떤 그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나 상대방한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약간의 이게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신경전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에 있어서 되게 완벽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한다. 그러다 보니 타이트하게 신경 쓰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해서는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오버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나한테 힌트가 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 카드로 봤을 때는요. 미운 놈 똑 하나 더 준다. 양보하라. 그 다음에 베풀어라. 어차피 아낀다고 해도 더 많은 거를 나갈 수가 있고 더 많은 게 잃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조그만 투자로 큰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어쨌든 확실하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만큼 올 수 있다라는 어떤 배포이는 선택, 그 다음에 넓은 아량, 그렇게 가질 수 있는 11월 달을 맞이하시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는 나의 그 일에 대해서 계획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키워드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힐링이 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사연자 두 분, 모시기, 사연자 그 내용을 따가 이제 모아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제 한번 힐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당신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라 그래. 네. 그러라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50대. 네,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무소속. 당신이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40대와는 다르게 50대에는 정말 다르게 살면서 성과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의미도 찾기 힘든 40대 했던 일들은 쭉 이어가면서 성과를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은 나이에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을 해나가는 50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나의 어떤 전환점, 비전, 프로젝트 아니면 일의 방향에 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나이대가 40대, 50대라는 어떤 또 다른 무게감 있잖아요. 한 끗 차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무게가 덜어지는 힐링 타로 카드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에너지 한번 볼게요. 우리 그러라 그래 님의 현재 에너지 상태는 어떨까요? 아, 네.
이 카드에서 보시면 우리 그러라 그래라는 분께서는 카드에서 보면은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한테 욕 얻어먹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일 말고도 다른 일까지도 다 떠나서 일을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남들은 고맙죠. 고마운데,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권리를, 그러니까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분 상처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판단을 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거나 어떤 그 경계에서 오는 회의감 때문에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긴 하겠지만 너무너무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 뭐 좋은 성과를 내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상처도 엄청나게 크게 타격이 있는 분이신 것 같으세요. 자, 자존심이 좀 강하다. 자존심은 내가 너무 붙들어 매고 있다. 이름 뭐 설렁설렁 하셔도 됩니다.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성격상 그렇게 못하실 분인 것 같아요. 설렁설렁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좀 내려놓으면서 남들이 바보 같다 뭐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업무를 보시거나 주변 관계 이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50대의 삶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고, 네. 자, 이 카드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그러라 그래님은 이미 새로운 그 길에 선택하셨습니다. 기존에와는 다른 어떤 마음가짐으로 50대를 이제 준비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십시오. 네,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어떤 그 비전에 맞는 어떤 계획, 뭐 행동 반경, 인간관계, 마음가짐이 뭐 달라지셔야지만 되겠죠? 자, 피로도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그러라 그래님. 피로도는 있지만, 끝까지 간다라는 어떤 뚝심 있는 책임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 책임감으로 끝까지 가시되 이 카드 보시면 뭔지 아세요? 전생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이라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도전이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또한번 나의 그 열정을 불태우리라라는 마음으로 50대를 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뭐, 도움이 된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와, 나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라는 한숨도 보이지 않게 또 들리지만, 카드는 카드일 뿐, 좋은 말씀만,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말만 가져가시고, 필요한 말들은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건강은 한번 볼까요? 우리 집. 그러라 그래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서비스로. 자, 건강원 한번 봅시다. 아, 네. 건강은요, 잔병치레예요. 치레가 많이 있으시고, 기존에 만약에 지병이 있다고 하신다면, 어쨌든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할 테니까 관리 좀 하시라고 나옵니다. 큰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력 신경 좀 써주시고요. 평상시에 너무 무리하게, 너무 일을 하시게 되면은, 면역력이라면 뭐겠어요? 입술 트거나, 아니면 감기 걸리거나 뭐 거기에 따른 또 연세에 따른 어떤 그런 어떤 잔병 치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어이 이럴 때또 뭔가 아프겠다 싶기 전에 좀 예방하십시오. 이 말씀 드릴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그 우리 또 함께 나눌 말씀 나눌 사연자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당신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맥가이버. 네, 손재주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맥가이버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40대. 네,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회사원. 당신이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인생, 삶, 고독, 삶의 방향. 네, 참 타로가 다르기 힘듭니다. 예, 이거는 이 말씀 자체는 너무 멋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맥가이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맥가이버님의 현재 에너지 상태로 어떤 흘러나온 어떤 해설로 제가 풀어드리면 어떨까 한번 볼게요. 네, 맥가이버님.
손재주가 참 많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왼손으로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네요. 아, 네. 맥가이버님, 인생 삶 고독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정말 인생 삶 고독,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나를 한번 돌아보는 어떤 시점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막 가셨다면은 지금은 나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나를 위한 취미 생활, 기타 등등에 대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에서는 내가 지금 본업이 있지만 본업 외에 다른 일에 대한 어떤 관심과 호기심이 되게 많으신 걸로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일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안정적이고 내가 익숙하다면 이런 호기심을 풀수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시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카드가 풀어지는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맥걸버님, 지금 마음은 사춘기가 보입니다. 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춘기라는 건 뭐냐면 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떠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고 복잡하게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주변 어떤 그 인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주변에 어떤 만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내심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어떤 자기 기량,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관심도에 대한 호기심을 풀수 있는 조금 열정에 조금은 가림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집안일이라든가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맥가이버님이 해결하고자 했던 그 지점에서 반드시 해결을 하실 거라고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조금 마음고생, 몸고생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 과정과 노력으로 힘입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뒤숭숭하거나 혹시라도 복잡한 일이 있다면 결과는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나의 질문 내려놓으시고 자기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취미나 어떤 관심,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도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보이세요. 남들보다 또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주변에서는 아, 이분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긴장되어 보인다, 아니면 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막판에는 원하는 꿈을 그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펼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그린 그림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신데 그 지점이 아직까지는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분명히 그 지점에 도달해서 원하시는 그림의 인생을 살고 계실 테니까 그꿈 절대 접지 마시고 끝까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 해결됐다고 하니까요. 해결될 것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뭐돈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 관계, 아니면 이런 어떤 자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추구했던 부분으로 잘 해결이 될 거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예, 조금 더 유한 방법으로 이제 마음을 여시면 좋은 과정으로 해결이 잘 되실 거라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맥가이버님에 대해서 인생 삶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지만 제가 뭐 다이나믹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11월 달 운세와 이제 두 분의 사연자분들과 힐링 타로 고객님과 같이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미니 타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아니면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월 달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11월 달 감기 조심, 그다음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늑한 11월 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